반갑습니다. 정국일입니다. 야, 그나저나 여기 주소가 아니 주신 대로 오긴 왔는데 너무 논밭입니다. 여기 찾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지나갔다 왔어요. 아니 왜 여기로 오라 그런 거예요? 네, 자 여기가 금강 유역에 있는 논입니다. 자 여기서 네. 이 논은 금강에 있는 물을 받아서 짓는 논인데요. 네. 그럼 오늘 한번 체험하실 거 전달드리겠습니다. 장갑이면 오늘 뭐 농사 짓습니까? 자, 이제 뒤쪽에 네. 놓여 있는 것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농사 질 수도 없는 게 다 끝났는데 일단 뭐 왔으니까 뭐 이유 없이 뭐 일단 하긴 한다만 여기 이렇게 싸면 되나? 아니 이제 이유를 알려 주셔야지. 일단 다 옮겼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요 논을 네. 관리하고 있는 신탄진주주 유석건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논을 관리하시는데 갑자기 주주 본부장이 그 무슨 소리세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 지금 논이죠, 논. 논. 네, 재배 추수가 끝난 논. 논에는 뭐가 달려 있죠? 논에요? 네. 논에 이제 쌀. 네, 쌀 달려 있는 걸 털어서 네. 저희 술 만드는 재료로 사용을 하죠. 술 주죠? 네, 주죠. 아, 오늘 네. 재생에너지가 우리 신탄진 주조인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쌀과 네. 지역 물 그리고 지역의 이 태양광 이 전력을 사용해서 네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 네. 완전 신선하다. 야, 보통 우리 쌀, 우리 물까지는 들어봤지만 네. 우리의 에너지로 만드는 술? 네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쪽인데 네. 같이 가실까요? 네, 네. 가시죠. 가시죠. 신이 많이 나셨네요. 네. 방송 오신다고 신이 많이 나셨어. 아까 논에 갔다 오셨잖아요. 쌀을 이용해서 이제 술을 만드는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가? 네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보려면 네. 이제 저희가 이 옷을 입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식품 공장에 들어가려면 위생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옷을 갈아입고 이제 회사를 구경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요. 위생도 중요하니까. 이쪽입니다. 예, 들어가시면. 오. 진짜 그 술의 향이 확 나네요. 아, 아니 근데 진짜 그러면 술 붓는 과정이 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쌀을 부으면 여기 에어관을 통해서 네. 에어가 공기방울 세탁기 아시죠? 네. 그 원리로 쌀을 한 시간 동안 씻어줘요. 엄청 커요. 네. 엄청 커. 수영해도 돼, 수영. 네. 증기가 들어와서 네. 익혀줍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게 밥이 된 거네요? 네, 이제 여기서 고두밥이 되는 거죠. 아, 여기서? 네네네. 네. 그래서 식힌 다음에 네. 이 쌀을 이따 보실 발효 네. 탱크에 집어넣어서 잘 다른 재료들과 섞어주면 맛있는 술이 됩니다. 오,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씻고 만들고 네. 여기서 이제 고두밥 해서 네. 발효를 시켜서 저기서 술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제가 오늘 네. 여기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아, 아쉽게도 네. 무거운 쌀 나르기밖에 없거든요. 아, 마늘, 네, 아. 아니 네. 40kg인데 네. 이렇게 티가 안 난다고요? 다음 과정을 한번 가보실까요? 그럼 발효로 가는 건가요, 그럼?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술에 제일 중요한 건 발효 아닙니까? 와, 여기는 냄새부터 취한다. 와, 이제. 금방 배우시는데요. 네. 삼양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죠, 삼양주. 네, 밥을 네. 세 번 쪄서 더 술을 고급지게 만드는 네. 그 방식으로 우리나라 전통주들은 거의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 때마다 맛과 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 네네. 근데 지금도 네. 벌써 뭔가 파전을 착 부르는 냄새야. 물과 술이 잘 섞일 수 있게 네. 이렇게 교반을 해주면 네. 술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교반을 한 다음에 바로 병입을 하는데 병입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아, 난 바로 옥상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입니다. 오, 야, 여기 뭐 최첨단 시설입니다.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요령이 생기네. 그렇죠. 한 박스 끝. 생각보다 빠르죠? 네, 엄청 빨라지시는데? 야, 진짜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쉽게 나르지. 안 그랬으면 옛날에는 이거 다 사람들이 손으로 날랐어요. 와, 근데 이거 네. 올라가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대로 네. 올려요? 이거 파레티를 댈 테니까 이거 일일이 날라주시죠. 아니, 지게차가 옆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짜짜. 와, 여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뭐 이것도 다 전기잖아요. 네네. 그럼 이것도 다 아리백이에요? 아, 그럼요. 올라가서 네. 보실 건데요. 네. 거기 태양광에 발전된 그 전력으로 네. 저희 저장고는 물론이고 아까 보신 병입기 그걸 섞어주는 기계들, 온도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모든 게 다 신재생 에너지, 네. 풍력, 네. 태양광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저희 아리백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옥상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가시죠. 빨리 나가고 싶어요. 너무 추워요. 이쪽입니다. 오, 야, 이거 이게 다 태양광이에요? 네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햇빛 좋은 날은 네. 전기가 쭉쭉쭉 생산해내는 거죠. 오, 야, 많다, 되게. 이게 오. 50kg 정도 네. 저희가 설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전기 사용하는 양보다 조금 부족해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네. 그 주식 해보셨나요? 네. 주식창처럼 저희가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 그, 저희... 아, 전기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전기는 네. 그 발전 사업자가 거기다 올려서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오, 진짜? 왜냐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더 설치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아. 네, 부족한 부분은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태양광, 그다음에 아리백으로 만든 술을 좀 제가 좀 마시면서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고생하셨으니까 네. 제가 맛있는 술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아 좋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아리백으로 만든 술을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리로 가나요? 네,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가시죠. 네. 아, 아까 쌀 넣어보시고 네. 저어보시고 담아보셨잖아요. 네. 이제 그 술들을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네. 이제 직접 만들었던 네. 우리 생유가 있고. 네. 어, 그다음 요 친구들은 이제 아까 못 봤고. 네, 그렇죠. 네네. 아까 작업했던 건 저희 생유 막걸리. 네. 막걸리고요. 나머지 이제 약주. 네. 그리고 청주예요. 어? 여기 상징적인 라벨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 지역에서 농사지은 네. 쌀로. 우리 아까 그 오프닝했던. 네네, 그 논입니다. 아, 고기고요. 네. 그리고 여기 금강의 물. 오. 네.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전에는 에너지 공단 사이트에서 네. REC를 구매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지역에서 난 에너지까지 사용한 이제 청주 약주 막걸리가 되는 거죠. 보통 네. 우리가 우리 술이라고 하면 네. 우리 쌀, 우리 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에너지. 거기다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네.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 물, 에너지까지 이용한 이제 저희 전통주인 거죠. 와, 진짜 네.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들어간 우리 전통주네요. 네네. 여기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리백술 해가지고. 네. 오! 야, 이제 드디어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던 시간이 왔습니다. 아, 아니. 저도 마시고 싶네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 본부장님은 매일 본인이 만드시는데 지금도 본인 술이 그렇게 맛있으세요? 아, 제가 자꾸 먹다 보면 팔술이 부족할까봐 못 네. 먹을 때도 많거든요. 아니, 근데. 네. 아니, 자랑할 게 있으시다면서요? 아, 저희가. 네. 1등이 좋으세요? 2등이 좋으세요? 이왕이면 1등이 좋죠.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네. 1호 네. 아리백 제품이고 아리백 기업이에요. 어? 여기 뭐가 써있어? 네네. 어? 여기 써있네? 이 마크가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아리백이라고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맥주 네. 회사 버드와이저라는 회사가 네. 1호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대한민국에서는 1호가 저희 신탄진주죠. 아. 아리백 1호 제품입니다. 야, 이게 지금 아리백 1호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1호. 어, 네. 최초. 네, 최초입니다. 뭐든지 참 그 1호에 1호라는 말은 사람을 좀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기분 좋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말이 1호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 1호 제품 이제 맛 좀 볼 수 있습니까? 아, 네. 이제 여기 준비된 잔이랑 해서 맛 네.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탁도가 가장 연하고 네. 도수도 가장 낮은 게 여기 핫하거든요. 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핫하부터 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은은하니 좋네요, 진짜. 아, 맛있다. 오. 끝맛이? 몸 넘김이 바디감이 확실히 이 친구가 좀 더 묵직하네요. 아, 그렇죠.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럼요. 예. 오. 이 발효가 막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 탄산이. 지금 터졌어. 지금 네네. 터졌어. 아, 맛있다. 아까 그 방울방울 터지는 네. 거 보셨죠? 네. 거기 이제 효모가 이렇게 가스를 만들어 내서 그러니까 지금 탄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 탄산이 보이시죠? 네네. 여기 보시면 탄산이 보여요. 우리가 아까도 살짝 봤지만 재생에너지 이거 어떻게 사용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바닷가 놀러 갔는데 플라스틱이 해변에 막 쌓여 있는 걸 보고 아 우리 플라스틱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로 원래 제품들이 플라스틱에 담겨 있었는데 네. 유리병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유리병은 재생이 가능하니까 그걸 바꾸셨는데 차를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네. 두 대를 바꾸셨어요. 왜냐면 그 내연이 나오지 않는 전기 차를 네. 사용하려고 바꾸다 보니까 아 이럴 거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공장을 네. 가동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주셔서 한국 에너지 네. 공단에서 그 주식 해보셨죠? 네, 주식 했죠. 네, 주식 창처럼 저희가 재생 에너지를 구매해서 쓰고 네. 할 수 있는 장이 열려요. 한 달에 두 번. 오, 네. 진짜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해서 시작했어요. 저희 네. 제품 보시면 여기 RE 100이라고 써있거든요. 맞네. 네. 오. Renewable Energy 100 해서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이 마크를 쓸 수가 있거든요. 오. 저희가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부터 거창하게 나 아리백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아니죠. 그냥 바닷가에 놀러가서 너무 플라스틱 많이 쓰는데 그럼 우리 좀 바꿔볼까 해서 유리병으로 바꾸시고 내연기관차를 좀 전기차로 좀 바꿔볼까 하다가 그럼 우리 공장도 아예 그럼 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 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커지신 거네요. 그렇죠. 모르고 시작해서 이제 관심이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아리백을 쓰고 계시니까 네. 재생에너지의 장점 뭐예요? 장점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 사용하는데 지금 제조 원가는 훨씬 많이 듭니다. 전기료를 전에는 한 3,400만 원 정도 네. 냈다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두 배 정도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들지언정 미래에서도 이렇게 좋은 쌀과 좋은 물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생산하고 싶은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네, 우리 신탄주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 감수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알아준다면 네. 나중에는 매출이 오를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다른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낄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홍보해서 후자 됐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빛날 우리 신탄진주조를 위하여! 위하여!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리백! 네.